자, 여러분 지금 EA 스포츠 피파 23 3대3 롤플레이 최강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여기가 바로 챔피언십장이야. 서울 형식당. 좀 가면 안 돼? 빨리 가 좀. 듣나 봐.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라운드 여신. 난리 났죠. 뭐 전수영 아나운서 나왔다. 저기 전수영 아나운서다. 기대가 되고. 아, 저는 그라운드 여신. 지금에서 많은 본인이 입술을 올렸다고 느끼고 있는데 박수가 한 번 안 나오네요. 아, 그라운드 여신. 다음전 두 번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더 파이팅의 레알이 이제 하얀색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골키퍼는 이제 선수들이 안 가. 아니 뭐 자리가 흐름들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크게 올라갔고 페페를 컨트롤하고 있던 패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리 크로스. 아. 아, 됐다. 오늘 좀 우승하겠구나, 오랜만에. 상대 팀이 우승 후보였거든요. 아, 뭐 싫어하는 거였는데, 원래. 안 보여. 섭이 형 걸 유심히 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지금 화면에 2분의 1밖에 안 보여. 넣었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아. 혼자 좋아하면 어떡해. 자,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듭니다. 자리 좀 옮기잖아. 너 너무 안 보다. 지금 여기가 목이 자리 있어요, 고모? 따라와봐. 어디? 넥슨 아레나는 어느 곳에 앉을 자리가 있는지 구석구석 제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너무 잘 보였지, 얘들아? 그렇대요? 자, 잘 보이지? 여기 보면 돼. 아, 여기. 어, 위험하세요. 여기가 우리 골 때요? 아, 여기다 넣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연장골이잖아. 여기. 아, 그래? 여기 승부차기 가겠는데, 이거. 승점이다. 지금 승점이야. 네, 석이 형. 나이스 패스. 그렇지. 아, 뺏겼어. 아, 진짜. 연장전에서도 번이 나오지 않고 승부차기로 넘어갑니다. 또 승부차기 하면 저거든요. 김승석. 어우, 자신 있죠. 또 아니야? 오! 뭐해? 아이고, 뭐해? 아니. 승석이가 연습을 안 했나 생각이 들고 내려가서 접해줘야겠다 생각이 들고. 뭐해? 아니 하나만 좀 막자 좀 아니 섭이 형 그래 아까 이렇게 찼어야지. 아니 더 파이팅이 생각보다 더 잘했다라는 느낌은 네. 지울 수 없습니다. 홍경민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 여신이라 가지고 막 흑끗흑끗 보고 그래. 나 대단하지. SNS 하자. 이 공격 끊기면은 전반 지금 반응을 좀 보세요. 아 예쁘다고 난리야. 예? 예쁘다고 난리라고. 이거 진짜 끝인데요. 혹시 그라운드 여신 보세요?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신분께서 나오시면. 어, 그렇죠. 저 여신이죠. 역시 관중의 클래스가.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여신 전수. 여신 전수요? 역시 누구 응원하세요? 김승석. 역시 석이 형 인기 많아. 김승석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김승석. 괜찮아요. 뭐 다음 판 이기고 역전의 드라마 한번 써봐야죠. 패승승. 어, 이제 시작한다. 끝나보겠습니다. 4강전 두 번째 경기. 이거 치면 끝인데. 더 파이팅의 경기입니다. 역전의 드라마 패승승. 더 파이팅! 파이팅! 헤이!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2대0.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좋았다고 해야 되니까요.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홍경민이 잘했어요. 야,
하냐. 좀 나오세요.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 성. 이제. 뭐야. 이겨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 목적은 이제 맛있는 거였어? 고기 사주기로 했잖아요. 고기. 와 대박. 와. 아니 고기 나와. 사주기로 했잖아. 안 돼. 잠깐만. 이겨야 고기를 얻어 먹었을 거라며. 야 그중에 그 와중에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려고 온 거야. 최선을 다했으니까. 밖에 나가면 내 동생 같고 좀 정이 가고 왜 미운정 고운정 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자 우리. 고생하셨어요. 맛있는 거 누나가 사줄게. 어 진짜? 꽃등심 고. 오케이 꽃등심 나 옷갈아 입고 올게. 뭐야? 그래도 뭐 경기 졌는데도 와주니까 예, 외롭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피디님한테 한 돈 사달라고 그래놓고 나한테 무슨 꽃등심. 진짜 형만 아니었으면. 저게 쟤 미쳤나 봐.